영국 정부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전제로 한 70조 원대 감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운드화가 미국 달러와 가치가 동등해지는 패리티를 눈앞에 두게 됐는데요. 파운드화의 급락으로 통화 위기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장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준 기축통화로 여겨졌던 유로화와 파운드화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잠식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위안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파운드화입니다. 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까요? 네, 네 뭐 일단 뭐 지난주에 그 달러 인덱스가 상당히 좀 올랐죠. 그 여파 네. 때문에 오늘 원화도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덱스가 113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0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뭐 이렇게 뭐 계속 달러 강세를 갖는 이유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발언 때문에 달러와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 이제 주요 국가들이 계속 선진국들이 기준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이 올리는 거 기준금리 올리는 인상폭보다는 좀 작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그런 여파 때문에 영국 파운드 같은 경우는 지난 그 금요일 날 파운드당 1.0859달러. 그러니까 뭐 37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을 할 만큼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올렸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영국 정부가 예산 지출을 늘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정적자가 커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2027년까지 세금을 450억 파운드,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한 70조 정도 이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비해서 최근 향후 6개월 동안 에너지 관련된 보조금을 최대 600억 파운드를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깎아주고 지출은 늘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영국 정부의 재정을 그만큼 악화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런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채권 발행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제 시장 논리 때문에 뭐 파운드화뿐만 아니라 영국 금리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국 국채가 5년물이 9월 23일 하루 동안에만 51bp가 상승할 만큼 급등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마 다 파운드화는 아마 영국의 불안정한 정책으로 인해서 좀 더 약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 라는 게 뭐 시장 예상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파운드화와 달러 간의 패러티, 그러니까 1대1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화 관련돼서는 이탈리아 선거 결과가 아마 유로화를 추가적으로 약세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유로화는 이제 1유로당 0.9687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유로화 출범 이후에 최저치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으로 인해서 유럽의 경기 침체가 뭐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이탈리아 총선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어저께 이제 그 총선이 실시가 됐고요. 지금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극우 정당인 이탈리아 형제들이 집권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탈리아 형제들이 집권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강한 포퓰리즘 정책이 뭐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됐고요. 그러다 보면 대규모 재정이 투여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EU 내에서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가 이렇게 대규모 재정을 푼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EU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고요. 특히 이탈리아가 EU 내에 세 번째로 큰 경제 단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재정 적자가 지금 3,000조를 넘어설 만큼 엄청난 3조 달러를 넘어설 만큼 엄청나게 이제 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가적으로 재정을 푼다라고 하게 되면 이탈리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또 EU 전체적으로는 금리를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남부 유럽 지역 내에 국가들의 채권을 지금 무제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매입에 따라서 유로존 전체가 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게 유로화의 약세 원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네. 그 유럽의 주요 통화인 유로화랑 파운드화가 영국과 이탈리아의 재정 문제로 인해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국내 환율만 보더라도 이렇게 파운드화가 약세를 보이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도 다시금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추가 조정을 받게 되면 환율적인 문제 우리도 좀 심각한 부분일까요? 네, 일단 뭐 영향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그러니까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을 내용을 보면 한 19% 정도가 일본 엔하고 나머지 통화는 전부 다 유럽 내에 있는 통화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만약 유럽 내에 통화들이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인덱스는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 되고요. 네. 그러다 보면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서 뭐 위안화나 중국 위안화나 그다음에 국내 원화 같은 경우도 절화가 지금보다 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뭐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는 불가피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도 뭐 1230원 근처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아마 1400가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470원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지금 달러 뭐 유로존이 상황이 좀 더 악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 때 올라갔듯이 그러니까 뭐 그때 금융위기도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유로존의 또 이제 그 상황이 악화되면서 좀 증폭됐었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도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하면서 고려 신용정보 같은 경우 8%대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은행주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제주은행은 좀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달러의 수혜를 받을 종목들을 네. 지금이라도 담으면 괜찮을지 아니면 조금 늦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기다리셨다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지금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불안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달러의 이제 수혜주 같은 경우도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라고 하게 되면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달러와 강달러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지금보다는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강달러는 뭐 추세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시점, 그러니까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아마 강달러 현상이 지속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주가라는 게 뭐 무한정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하방 경직을 갖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하방 경직을 갖는 시점에서 이런 달러 강세 종목, 수혜 종목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달러 강세에 수혜 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자동차나 아니면 뭐 조선, 그다음에 해운 관련 쪽 뭐 이런 쪽으로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약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다소는 좀 두드러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달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지켜보셨다가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달러가 지수가 하방 경직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런 종목 중심으로 먼저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